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 조정이라며 공무원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 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 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